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 10월 29일 날 우리 성도들이 화요일 날인데 한 300명이 부산 갔어요. 그리고 WC 반대 집회를 한 거예요. 예, 그거의 중요성이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핵심만 말할게요. 문제는 그때 대전 안철일 목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 근데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3회 출신이고 한경희 목사 동기라는 거 훌륭하죠. 근데 아버지가 장로를 이루셨는데 애국자더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 8도의 교회를 세웠더라고. 그 당시 어느 교회 어느 교회 한 400, 500명 그렇게 큰 교회도 있어요. 8도의 교회 세우면서 애국자면서 일반 좀 틀려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기다 8도 8개 교회 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큰일 났다. WCC를 막아라. 내가 무슨 수로 WCC 막습니까? 그때 10월에 이제 WCC 이제 부산 집회를 나온 때, 그때 5월에 돌아가실 때, 저도 5월 달에 저녁에 밤새 철학했기 때문에, WCC 때문에, 내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큰일 났다. 막아라.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유언이더라고, 그것이. 그리고 그 땅에 그때 만평이에요. 그 땅에 교회를 세워라. 이게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분도 참 훌륭하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광차를 빌려가지고 대전에 있는 목사를 오라게 해갖고 싣고 왔어요. 부산을.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때 영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나이가 루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난 모르죠. 와가지고 그러면서 친해지는데 자기 속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를 드리겠대. 그러면 그 만평에 200만 원씩 하면 20억인데 정말 11조 내겠냐? 뭐 공정에. 그래서 변호사 공정 받았어요. 저는 확실해야죠. 진짜 20억만 오면 쓰겠더라고, 저는 그때.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와가지고, 자연 녹지인데, 주거지 풀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4억 3,500을 줬어요. 2년 후에 이제 주거지 풀렸어요. 자연 녹지는 싸요. 주거지는 이제 주택이 들어오는 60% 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 이제 팔아야지. 돈 받으러 갔어요. 그때 땅이 남동서, 여동서 셋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셋이 모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돈 받으러 갔는데 돈 없어. 팔아야 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내준 그 돈이 계약금을 하고 언제까지 10억 주기로 해갖고 계약서 써갖고 그 다음에 10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 이자가 20억인가 그걸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 이자를 제가 감당한 거예요. 1,500, 1,700까지 매달 그 몇 년 동안 줬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코로나 딱이 되니까 우리 못 줘버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돌아가시고 3년 전에 이제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행 못했잖아요. 이자 그분들은 그걸 이자를 개인이 2천만 원 넣으니까 셋이 2천만 원이라고 2년 3년 동안 몸부림쳐본 거예요. 죽을 지경이요. 근데 친구가 돌아가셔본다가 아들 딸이 상속이 돼버렸고 바꿔졌죠. 나는 친구한테 그때 다 약속 받았고 공증 다 받았는데 그때 내가 자기 살려주다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어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통해요, 지금 이제. 자식들은 전혀 달라. 또, 남동, 여동생이 다르죠.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이게. 근데 그 전에 저들도 웃긴 게 2년 전에 해지 통지를 보냈어요. 그럼 해지 통지 보낸 것은 내가 잔금 1년에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간 돈이 수십억 갔는데 끝. 근데 기적이 2년 전에 받은 해지 통지 제가 못 받았어요. 2년 전에 받았어, 밥도 받고.
이제다 보니까 내 방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통지 내가 못 받아? 이제 뜯어보니까 해지 통지요. 말도 아니고 진짜. 제가 거기다가 어려운 그 돈을 수십억 내놓고 이기능이 쓰고 있는데, 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하늘에도 세상에 이렇게 나온가. 친구는 죽었지 받을 데는 없지. 제가 만약 그걸 뜯겨봤다 그러면요, 저는 목회 못 합니다. 목회 못 해. 피 같은 돈, 헌금이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대전에 아는 목사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그 땅 알아보라고 해갖고 그래서 보니까 한 달 사이 만일에 그대로 놔뒀으면 자녀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세금이 3억 5천이 그거 못 내고 경매에 들어갈 뻔이에요. 경매에 들어가 봐. 딴 주인 바꿔지 않으면 완전 끝나본 겁니다. 한 달 사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는 복잡해졌어요. 싸우지 말자. 그럼 서로 살 게 뭐이냐? 합이다. 그럼 우리 돈, 다시 말하면 이자 3년 동안 2천만 원 넣다 보니까 세 가정이 전부 압류되고 경매에 이게 다 들어가서 그러면 20억일 돈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 풀어주고 저들도 얼마나 억울할 거 아니요. 땅을 계약해놓고 잔금도 못 주고 버티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좀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 죽든 살든 나는 땅 가지병에 해갖고 내가 6월 3일까지 자기 고사하면 저기 쳐버려요. 등기 와버려요. 6월 3일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변호사 사서 하기도 그렇고 하면 자기들 지금 전부 그 20억 된 거 경매 들어가게 생겼고 안 하자니 그 땅 일이 넘어가버리게 되겠고 결론은 돈이 20억이 있어야 그들이 어려움 풀어주고 갚아주고 경매 당하면 쓰겠냐고 20억 경매 50억 60억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망해요. 그러면 아니 100만 개하고 한다고 해도 남을 피해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의의 정의 시전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갚아주고 서로 선하게 그러면서 이걸 해결돼야 될 문제가 왔어요. 근데 엄청난 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날 강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정말 제가 루터입니까? 루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능력 없죠. 루터는요 개신교를 만들어서 1517년에 그럼 지금 캐토릭 다 있어야 돼. 마리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아니에요. 지금 캐토릭은 신앙이 아니에요. 술 담배 다 하고 제사 다 지내고 그건 죽은 신앙이거든요. 캐토릭에서 WC 만들었어요. 교황이 WC 만든 거예요. WC. 예, 루터 캘빈 죽여보려고. 우리는 그 WC 싸워가지고 루터 그게 WC 싸운 그 자체가 루터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송기수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 거마마 입에다 잡았대. 저기 대구에 그 우리 교회 예언하신 그분도 그때 와 거기가 번화가 돼 다 보고 여기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해요. 저는 감사한 것이 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구나. 얼마나 여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피눈물 흘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센터 세워져갖고 아주 최고 가장 거기에 예배당 세워져갖고 지금 기독교 사관학교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독교 사관학교 하면 진짜 루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부 예비해놓고 약속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뭐 내가 뭐가 하는데 루터라고 와갖고 자기가 20억 공적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그것이 결국은 나는 살락 안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구조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 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이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에 부흥을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동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 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